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름하여 메가 프로세서라고 우리말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메가가 붙으면 굉장히 huge 이런 의미가 있죠. 자, 메가 프로세서, the 메가 프로세서 뭘까요? James Newman, a software engineer from the United Kingdom, spent 40,000 pounds building the world's first walk-in computer라고 했습니다. 자, 영국 출신의 소프트 엔지니어인데요. 이분이 바로 제임스 뉴맨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장장 4만 파운드의 돈을 써서 전 세계 최초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터를 만드는데 4만 파운드의 돈을 쓴 것이죠. 우리 돈으로 치면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alled the mega processor, it takes up Newman's entire living room and it even runs Tetris. 자, 메가 프로세서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거대 컴퓨터는요, 이 뉴만이라는 엔지니어의 리빙룸을, 거실을 다 차지하고, 뭐, 테트리스도 심지어 된다고 하네요. Although the mega processor was initially intended to explain how computers work, I'm sorry, Newman became ambitious and expanded his project over the course of 5 years. 원래 이제 이 메가 프로세서 이 컴퓨터는요, 원래 처음에는 의도된 것이 바로 2E였죠.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 메가 프로세서를 만든 것이 원래 의도였는데요. 하지만 뉴맨은 좀더 마음이, 아, 좀더이큰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더 야심차게 해서 그의 프로젝트, 원래 이런 목적의 프로젝트였던 거를 좀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간의 그런 시간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를 더 확대를 시켰고요. Incredibly, the mega processor has grown to measure 10 meters by 2 meters.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메가 프로세서는 이 10m, 2m, 10m의 그런 수치로까지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 것이죠. 이 놀라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이즈라는 의미가 되겠죠? I didn't plan on spending 40,000 pounds at the start. 원래 처음에는 4만 파운드 정도의 돈까지 쓸 생각은 plan, 그 계획은 없었어요. He said, I spent around 3 hours a night working on it. 밤에 이제 3시간 정도씩 이거를 갖다가 작업하는 데 시간을 보냈었고요. And I've had to take all the books, shelves and sofas out of my lounge. 그래서 이제 있는 공간에서, 원래 리빙룸 그 곳이었으니까 책과 뭐 선반과 이런 걸다 갖다가 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With these countless transistors, I'm sorry, lights and wires, the mega processor operates much slower than the average computer, so that people can visibly see how it works. 자, 아까 원래 그 이니셜한 그런 목적은, 의도는 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트랜지스터와 조명과 또 라이트와 와이어 전선을 이용을 해서요. 메가 프로세서는 원래 평균적인 컴퓨터보다 훨씬 더 느리게 천천히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바로 사람들이 눈으로 실제 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So why Tetris? 그런데 하필 왜 테트리스일까요? I was looking for an example that people could understand, and Tetris seemed like a good one.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쉽게 그 어떻게 오퍼레이트 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를 하나 찾고 있었어요. 어떤 거를 하면 이해가 될까라고 했을 때 테트리스가 굉장히 좋은 선택인 걸로 생각이 됐다라는 것이죠. Newman said, "Math isn't hugely exciting, so I thought a game would be slightly more fun than anything else." 자, 뭐, 수학은 그렇게 막 재미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게임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게임을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좀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Newman's living room is currently open to visitors.
자, 이가 그가 이제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워킹 컴퓨터가 있는 그의 거실은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But he would like to put the mega processor in a museum or go on a road tour. 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먼의 바람은요, 이 메가 프로세서를 뭐 박물관 같은 곳, 나의 개인 그런 집이 아니라, 혹은 이제 어떤 로드 투어에다가 이 메가 프로세서를 한번 사용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뉴먼 explained, I want to get children interested in electronics. 자, 나는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전자 제품 이런 전자 제품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관련된 어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initially intended, ambitious, expanded, and operates란 단어가 나와 있네요. The program is 자, 이 make life easier for working parents. 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쵸, 부모를 위해서. 좀더 삶이 더 쉬워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은 제작이 됐다는 거죠.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의도로 되었기 때문에 be intended to 무엇무엇 하면은 무엇무엇을 하기 위한 의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Number two, this 500-page book is our most blank project yet. 500페이지면 어마어마한 두께의 책이겠죠. 이 500페이지에 이르는 책은 그녀의 가장 어떠한, 그렇죠. 이 분량을 봤을 때도 야심찬, ambitious project. 이제까지 그녀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최대로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라는 거죠. Number three, the camera also underwater. 자, 해저. 수중 가운데서도 물 속에서도 뭐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계 같은 게 작동하는 걸 operates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 Number four. It turned out that the situation was not as serious as we had. 자, 처음 믿었던 것만큼 다행스럽게 그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했을 때 너무너무 심각하다라고 했던 그 처음에 판단했던 것과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고 해서 believed란 동사 앞에 부사인 initially를 넣으면 되겠죠. Number five, he has his business to serve the entire state. 자, what is the last word? That's right, expanded. Expanded라는 거는 확장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의 전그 국가를 갖다가 봉사하기 위해서, 그쵸, 그 국가에 이제 그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의 사업을 확장해 왔다라는 것이죠. Alright. 아, 오늘은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컴퓨터인 메가 프로세서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